예, 안녕하세요. 더블 헤드 후이 강창성입니다. 이번 주말에는요, 공약수, 공배수, 그 다음에 최대 공약수, 최대 공배수, 최대 공약수, 최소 공배수, 이러한 약수와 배수에 관련된 공약수, 공배수에 관련된 이야기를요, 담을까 합니다. 나눠서 좀 담아줄게요. 짤막짤막하게. 자, 일단. 공약수야. 약수가 문제는 배웠죠, 그쵸? 약수는 어떤 자연수를 A로 나누었을 때 몫이 Q고 나머지가 0이야. 이게 곱하기 더하기가 아니라 나누기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는요, N이라고 하는 어떤 자연수가 A로 나누었더니 Q로 나누어 떨어지는 거지, 그치? 그럼 나누어 떨어지는 거야. 나누어 떨어지고 나머지가 0일 때, 이때 누가 여기 있던 A가 바로 여기 있던 N의 약수 자리라고 배웠어요. 그쵸? 약수 자리. 근데 이제 N이라고 하는 어떤 자연수가 있는데 또 M이라고 하는 자연수가 있어서 M이라고 할까요? 이걸 B로 나누었더니 또다시 몫을 뭐라고 할까요? Q 프라임, 얘랑 구분하기 위해서 Q 프라임이라고 할까요? 자, 역시 M도 B로 나누었더니 몫이 Q 프라임이고 나머지가 0이야. 그러면 여기 있던 B도 여전히 뭡니까? M을 B로 나누었더니 몫이 Q고 나머지가 0이다. 나누어 떨어지는 거죠? 요놈도 여전히 약수자리예요. 누구의? M의 약수자리죠. 그쵸? 그럼 공약수는 뭐냐면 N과 M의 공약수는 이러한 약수들 중에서 공통인 것들, 공통인 약수들이 바로 공약수가 되는 거야. 그쵸? 공통인 약수들. 어떤 서로 다른 두 자연수, 두 개 이상의 자연수에 공통인 약수들을 우리 뭐라 불러준다고요? 공약수다, 이렇게 불러주는 거야. 다시 한번 뭐라고? 정의야, 정의. 공약수는 뭐냐면 공통인 약수야. 어떤 공통인 약수? 서로 다른 두 개 이상의 자연수들의 공통인 약수들을 우리는 뭐라 불러준다? 공약수다, 이렇게 불러주는 거죠. 그쵸? 됐죠? 자, 이 공약수 중에서 이제 좀 눈여겨봐야 할 놈이 있는데요. 최대 공약수. 세수까지는 좀 많으니까 두수로 할까요? 두수. 어떤 두수의 공약수 중에서 가장 큰 공약수, 우린 최대, 가장 크다 이거지. 최대 공약수, 이렇게 불러준다고. 됐어요. 자, 문자로 써주면 좀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일단 문자로 익혀두시고 숫자로 다시 한번 얘기해 볼게. 숫자로 얘기하면 다음 같아요. 여기요. 뭐 24 정도 할까? 24? 24. 24는요. 얘는 소인수분해 해봅시다. 어떤 소수들로 구성되어 있는가? 합성수니까. 38에 24, 2의 3승 곱하기 얼마니까 3 이거예요. 그렇죠? 맞죠? 이게 24의 소인수분해 된 결과고. 자, 이거의 약수는요. 지금 뭐야? 될 수 있는 게 2가 3개가 들어가든가 말든가 결정할 수 있고 3이 1개가 약수에 들어갈까 말까 결정할 수 있다라고 배웠었어요. 그렇죠? 또 다른 숫자 뭐 할까요? 36 정도 할까요? 36? 36은요, 4, 9, 36이니까요, 2의 조 곱하기 3의 조, 이렇게 소인수분해가 될 거라고. 그쵸? 자, 그러면 24와 36의 공약수가 누구냐면은요, 이렇게 구하는 거죠. 공약수는요, 봐요. 좀 띄워서 보여줄까요? 24, 36. 24하고 36이 있는데, 공약수는 이제, 자, 24의 약수 자리는 바로 여기가 바로 뭡니까? 여기가 바로 24의 약수 자리예요. 그쵸? 맞지? 다음에 36의 약수자리는 바로 여기가 36의 약수자리가 되는 거야. 그죠? 됐어. 그러면요, 공약수는 뭐냐면요, 공통인 약수니까 요 안에 어떤 놈들이 들어올 수 있냐 이거죠. 그쵸? 공통으로 일단 얘네들이 안 들어가 얼마? 1은 어떤 두 자연수의 1은 항상 약수니까, 그쵸? 1은 모든 자연수의 약수예요. 그쵸? 기억해도 1은 모든 자연수의 약수야. 그쵸? 왜? 1로 다 나누어 떨어지잖아, 모든 자연수들. 맞죠? 따라서 1은 무조건 공약수가 돼요. 그쵸? 얘네들이 다 안 들어가 1 공약수 맞잖아. 다음, 여기 있던 2가 3개가 있는데 2가 몇 개까지 들어갈 수 있어요? 1개, 2개. 얘도 2가 2개 있으니까 1개, 2개. 그쵸? 그러니까 2가 한 번 들어가, 2가 두 번 들어가, 이런 거 공약수가 될 수 있죠. 그쵸? 누구의? 24와 36의. 맞습니까? 다음에 3도 얘가 하나 있고 2개 있잖아? 3이 하나 들어가,
두 개 있으니까 공통인 거니까요. 3이 하나씩 들어가면 공통으로 이 자리에 들어갈 수 있잖아. 따라서 공통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게 뭐냐면 이런 거야. 1은 원래 되는 거고 1은 되려면 이런 거죠. 자, 지워서 이렇게 표로 한번 보여. 표로 보여줄까요? 공통인 약수가 될 수 있는 게 이거지. 아, 2가 하나도 안 들어가고요. 2가 하나도, 2가 몇 개까지? 2가 두 개까지 공통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니까 다시 잘 그려라. 표가 이게 뭐니? 아쭈. 정신 차리세요. 이쌤. 알겠어요. 잘 그려지는구만. 역시 정신을 차려야 돼. 역시. 봐. 이런 젠장. 봐. 야. 아, 오늘 컨디션 엉망이네요. 그죠? 봐. 다시 한 번. 끝. 연결합시다. 봐요. 잘해서 결계는요. 2하고 3이야 몇 개씩 공통으로 들어갈 수 있는가? 이게 공약수들이니까 2가 하나도 안 들어가. 2가 최대한 두 개까지 더 작은 거야. 작은 거 두 개까지 공통으로 들어갈 수 있잖아. 따라서 2가 안 들어가, 2가 하나 들어가, 2가 두 개 들어가. 됐어요? 그런 정도까지는 공통으로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렇게 준비가 되어 있어. 3은 얘는 한 개가 있고 얘는 두 개가 있는 거니까요. 3은 몇 개까지 공통으로 들어갈 수 있어? 한 개까지만 공통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잖아. 따라서 3이 안 들어가거나 3이 한 개 들어가거나. 그쵸? 됐어요? 이런 것들이 동시에 또 들어갈 수도 있는 거니까 결론, 요 안에 있는 놈들이 바로 뭡니까? 24와 36의 공약수가 되는 거죠. 그쵸? 정리해 볼까요? 얘는 항상 얘기했었죠. 모든 수 0을 제외한 모든 수의 0승은 1이야. 1. 얘도 1이니까 1, 2, 4. 얼마니까? 3. 2, 3은 6 가능하고요. 4, 3, 10이요. 즉 여기 있던 1, 3, 2, 6, 4, 12 이 6개요. 이 6개 이 놈이 바로 뭐다? 24와 36의 공약수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다시 결론. 자, 공약수는 뭐냐면요. 어떤 2개 이상의 자연수들의 공통인 약수들인데 이 공통인 약수를 구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아요. 일단 소인수분에 쪼개놔. 쪼개놓고 이게 약수 자리라고 이미 배웠어. 그렇죠? 약수 자리에 공통으로 누가 들어갈 수 있냐 이런 얘기잖아요. 이해 갔죠? 공약수. 그래요? 따라서 여기 있던 공약수가 되기 위해서는 두 수의 공약수 되려면은요. 봐. 얘는 2가 3개가 있고 얘는 2가 2개가 있어. 최대한 열심히 빨아먹으면 2가 2개까지 들어갈 수 있어. 2가 2개까지는 들어갈 수 있는 거지. 공통으로. 얘는 3이 하나가 있고 얘는 3이 2개가 있어. 공통으로 3 하나까지만 들어갈 수 있는 거잖아. 이해 가죠? 따라서 2가 2개까지 들어갈 수 있고요. 따져봤더니 2가 몇 개요? 2가 2개까지 들어갈 수가 있고 3은요 공통으로 하나까지 최대한 들어가. 이게 최대한 들어갈 수 있는 것들이죠. 그렇죠? 따라서 2가 안 들어가거나 하나 들어가거나 2개 들어가거나 3이 안 들어가거나 하나 들어가거나 따라서 3, 2, 6 몇 개요? 6개의 공약수가 있다. 이 중에서 결론 가장 큰 최대 공약수는 누가 되는 거야? 가장 큰 최대 공약수, 24와 36의 최대 공약수는요, 여기 있던 12가 최대 공약수가 될 거예요. 그쵸? 그리고 결론은 여기 있던 놈들의 12의 약수들이, 여기 있던 놈들이 다 뭐야? 1, 2, 3, 4, 6, 12가 뭉쳤다 뭐야? 여기 있던 12의 약수들이잖아. 그래서 그 밑에 있던 얘기처럼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자, 두 수 이상의 공약수들은 이렇게 구하는 거야. 두 수의 최대 공약수를 구해서 그것의 약수들이 곧 이걸 이게 가장 큰 거잖아. 2가 두 번, 3이 한 번 들어간 게 가장 큰 수잖아. 그런 것들로 다 꾸려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두 수의 최대 공약수의 약수들이 곧 두 수의 공약수다. 다시 한번 헷갈려? 다시 한번요. 두 수 이상의 최대 공약수를 찾아. 이거의 약수들이 곧 뭡니까? 두 수의 공약수가 되는 거예요. 이해 갔죠? 한번 더 해볼까? 봐. 연습. 이번에 뭐 해볼까? 이 내용만 암기하면 끝인데요. 근데요, 암기는 재미가 없잖아. 이해하기를 바래. 그죠? 봐요. 다시 한번. 근데 소인수분해가 이렇게 쓸 때가 많은 거야. 뭘 해볼까, 숫자요? 이번에는요? 이번에는 지금 28하고, 그 다음에, 30. 아니야, 좀 크게 해볼까? 40. 48? 이 정도 할까요? 48? 별로 없게. 봐야는요. 47에 28이니까요. 2의 제곱 곱하기 7이에요. 소인수분해면. 그쵸? 얘는요. 68에 48이니까 2 곱하기 3 곱하기 68에 48. 2의 3승. 이런 2의 4승이네요. 2의 4승 곱하기 하니까 3 이렇게 나와요. 그쵸? 소인수분해 잘 할 수 있죠. 쪼개든가 아니면 선생님처럼 빨리 하든가. 중요한 건 이제 이게 28의 약수자리는 여기가 28의 약수자리고
다음에 48의 약수자, 여기가 48의 약수자리잖아. 그래? 그래서 공통에 쭉쭉 빨아먹어봐. 난 최대 공약수만 알면 되니까. 왜요? 이 두 수에, 다시 한번, 이 두 수의 공약수를 알고 싶다면 이 두 수의 최대 공약수만 알면 된다고. 왜요? 두 수의 최대 공약수의 약수들이 바로 이 두 수의 뭡니까? 공약수니까. 아까 얘기했었죠. 다쳐. 공약, 최대 공약수 봤더냐요. 얘가 2가 2개, 7이 1개, 얘는 2가 4개, 3이 1개니까 결론, 이 두 놈의 최대 공약수는요, 이 두 개만 공통으로 빨아먹을 수가 있잖아. 됐지? 따라서 이 두 개, 공통인 거 두 개, 7, 3 공통인 게 없어. 따라서 이 두 개, 결론을 하니까 예. 4가 28과 48의 최대 공약수예요. 그렇죠? 그럼 결론적으로 28과 48의 뭡니까? 48의 공약수들은 뭐가 될까요? 바로 했던 최대 공약수의 약수들 얼마입니까? 1, 2, 4가 28과 48의 공약수가 된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렇지? 그래요. 그래요? 자, 결론. 자, 공약수는 이제 마무리. 공약수는요. 두 개, 서로 다른 두 개 이상의 자연수들의 공통인 약수들을 공약수라고 불러줘요. 근데 이걸 따로따로 구하려면 상당히 피곤하고 귀찮잖아요. 그래서 한번 아까처럼 쳐다봤더니 어떻게 구성되냐면 소인수 분해 각각 다 해서 공통인 소인수들 쭉쭉 빨아먹어. 공통인 것만 쭉쭉 빨아먹어. 그래서 공통인 거를 최대한 빨아먹었습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최대 공약수. 알겠어요? 그게 바로 최대 공약수. 그래서 결론은 뭐야? 두 수 이상의 자연수의 최대 공약수의 최대 공약수의 4의 약수들, 최대 공약수의 약수들이 바로 두 수의 공약수다. 여기까지입니다. 됐죠? 예, 1달러.